국내에서 가장 높은 7층 규모의 목조 건축물이 대전에 들어섭니다.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630억 원이 투입되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로 숲 해설가와 유아숲 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 교육시설이며 대전 서구 관저동 부지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. 건축에 사용되는 목재 1,363제곱미터 중 71%를 국내산으로 투입하며 목재 구조지만 화재에도 2시간, 규모 5.5 지진에도 견디는 안전한 건축물로 국내 목조 건축의 새 장을 열게 됩니다. 본관동에는 사무실과 회의실, 교육동에는 산림복지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의실과 체험실, 강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